달걀을 먹으면 몸에서 나타나는 10가지 현상. 1.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. 큰 달걀 한 개에는 셀레늄 하루 섭취 권장량의 22%가 들어 있습니다. 셀레늄은 신체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. 이 때문에 어린이는 달걀을 꼭 먹어야 합니다. 어린이나 사춘기 때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심장근 육병증인 캐션병이나 풍토성 골관절염인 카신-베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. 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준을 높여줍니다. 콜레스테롤에는 건강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우리 신체는 끊임없이 콜레스테롤을 생산해냅니다. 그런데 달걀 한 개에는 보통 212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만 HDL 수치를 높임으로써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. 3.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낮춰줍니다.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지방 분자를 동맥벽에 달라붙게 해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. 반면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이런 지방 분자를 동맥벽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. 연구에 따르면 LDL 입자가 작고 밀도가 높으면 큰 입자보다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달걀은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LDL 수치를 높일 수도 있지만 작고 밀도가 높은 LDL 입자를 큰 입자로 변화시켜 심장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. 사활력을 북돋운다. 달걀 한 개에는 비타민 B 하루 섭취 권장량의 15%가 들어 있습니다. 리보플라빈으로도 불리는 비타민 B는 신체가 음식을 연료로 전환시키는 것을 도와줍니다.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. 5. 피부와 머리털을 개선시킨다. 비타민 B 복합체는 피부와 머리털, 눈, 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. 또한 신경계가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. 달걀에는 이런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6. 두뇌를 보호한다. 달걀은 두뇌 음식입니다. 달걀에는 세포막의 구성 요소이자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인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콜린 결핍은 신경질환과 관련성이 있으며 인지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7.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을 완화한다. 달걀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을 섭취하면 신경기관에서 세로토닌 수치를 조절함으로써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8.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. 달걀에는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된 몇 안 되는 천연식품 중 하나입니다.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. 9. 포만감을 느끼게 해 덜 먹게 만들어줍니다. 후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다. 연구에 의하면 고단백질 식품은 조금만 먹어도 배를 든든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14를 빠지게 한다. 8주간 진행된 연구에서 참가자의 한 그룹은 아침마다 달걀을, 다른 그룹은 베이글을 먹게 했습니다. 그 결과 달걀을 먹은 사람들은 베이글을 먹은 사람보다 체중이 65% 더 빠졌다고 합니다. 또 체지방은 16%, 체질량 지수는 61%, 허리둘레는 34%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